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곤 스타일 포토 이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래곤 스타일 이펙트란 안제이 드래곤이란 사진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포토샵을 이용해 모방한 연출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드래곤 스타일의 초상화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데세처레이트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인버트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가 반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비비드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서페이스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서페이스 블러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적용해 줍니다. 작업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E를 이용해 선택된 레이어들을 병합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드래곤 스타일의 포인트인 눈 부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눈 부분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알트 E를 이용해 모든 레이어들이 병합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베이직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베이직 메뉴 하단의 텍스처, 클라리티 디아이즈 소메뉴만을 이용해 보정을 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드래곤 스타일이 완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 세처레이션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채도 값을 낮춰 흑백으로 변환해 주셔도 좋고 취향에 따라 적절한 색감으로 조절해 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곤 스타일 이펙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피부를 가진 노인분들의 사진을 더 인상 깊게 표현해주는 드래곤 스타일의 초상화 연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응용을 통해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